3억이면은 3억이 네, 그 3억입니다. 3억을 써요. 네. 그러면 안 돌겠죠, 얘는? 네. 그리고 흐름이 다 끊길게요. 일단 끄고, 일단 끊을게요, 그냥. 네. 일단 끄고, 그 다음에, 과학 부분. 과학 부분. 네. 과학 부분. 네. 그 다음에, 요걸 입고, 요거. 네. 열으면, 냉동 밑에 있죠? 네. 담궈요. 하나, 둘, 세 개를 담궈요. 네. 담그고 난 다음에, 다 담그고 나면, 몸길을 갖다가 여기를 여시는 건데, 열면서 퍼즐을 시키는 거예요. 요 라인에 있는 가스를 퍼즐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열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열면 안 돼요? 네. 살짝 열어요. 그럼 얘가 아마 치하고 나올 거예요. 그걸 와서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가스들이 다 나오겠죠? 네. 그러면 분리를 하고, 여기는 똑같이 할때 두 개, 세 개를 다 잠근 다음에 퍼지시키고, 네. 그 다음에 퍼지를 다 했잖아요. 그럼 얘도 열어주고, 열어주고, 러니컬도 이렇게 보면은, 러니컬도 보면, 저압이고 고압이고 진공펌프 연결을 다 시켜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했으니까 일단은 가속펌프도 있어요. 네. 얘를 아마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몸길이 일단 23인가 24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얘를 흘러요. 네. 흐를 때 네. 오일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양동이를 붙이고 이걸 또 한 번에 모든 기계는 한 번에 탁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해서 네. 오일이 떨어져요. 네. 딱 한 번씩 딱 한 다음에 한 바퀴나 한 바퀴 돌면 몸길을 빼고 네. 또 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돌리면서 네.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빼는 거예요. 이걸 빼면은 처음에는 닦고다지긴 않을 거예요. 네. 이 안에 안에는 필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크림 점검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스크림을 빼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손으로 아마 필터를 쭉 빼는 거예요. 필터가 네. 필터를 딱 빼면서 아마 팔팔 떨어질 거예요. 네. 잘 닦고 하기 전에 여기 밑에다가 따로 놓는 게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 빠지잖아요. 네, 정석으로는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빼는 게 좋거든요. 네, 빼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여기다가 우리 냉매 있죠? 네. 아쿠트 냉매통을 다 쓴 거나 있는 것 중에서 다 쓴 것도 그 안에 압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럼 여기다 연결을 해요. 머니컬드 게이지 선 하나로. 네. 그 다음에 하면 여기서 틀어주면 여기로 그 압력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아마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다 빼는 방법이 있고, 네. 저 저압 쪽을 살짝 열어주면, 네. 그 저압 쪽을 열어주면 가스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밀어주는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굳이 간 거는 안 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굳이 빼질 필요 없고, 네, 빼질 필요는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것까지 뺄 필요는 없다. 왜냐면 네. 이걸 바꾼다고 해서 100% 오일이 다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빼고 오일을 바꿨어요. 네. 그 다음에 필터를 고루루 닦아줘요. 이 필터 검문에 네. 아마 이물질이 좀 모여있어요. 아, 대충 닦고 끼고 스크린 끼고 얘를 닦아줘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연상태잖아요. 네. 여기다가 오일 그 오일통을 갖고 와가지고 오일을 써요. 네. 근데 그 오일을 연결해 호스가 있어요. 없으면 이거 단위 하나 있어. 네. 이거 말고 또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아, 이거를 놓고 얘를 연결해줘요.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아이고 그 연결을 하면 해가지고
오일을 여기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다 연결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진공펌프를 작동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진공펌프를 작동시키면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다 열어보면 그런데 진공펌프를 치고 열면 얘가 빨려들어요. 얘가 이 안에 진공이 상태면 진공은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 글라스창을 보면 오일이 찰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이 정도 타면 얘는 넘어와요.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요거 세 개예요. 네. 요거에다 이렇게 쓰면 요걸 반에서 반 조금 더 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반 찼으면 얘를 분리를 해줘요. 분리해주고 해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공펌프가 계속 돌고 있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진공이 잡힌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5분. 네, 근데 거의 한 5분 정도? 근데 업체에서 말하기는 0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진공이 잡힌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잡아주기 위해서 한 5분? 그 정도 잡아줘요. 그러면 한 50까지도 떨어지고 뭐 300, 400도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때까지 나간 다음에 다 이제 진공이 닫혔잖아요. 다 돌리네요. 그럼 역순으로 잠그고 열고 그때까지는 고압하고 고압은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분리를 하게 되면 불려 나오겠죠, 가스가. 한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열고 그럼 끝난 거예요. 말로는 되게 쉬워요. 진공펌프는 어떻게 해요? 진공펌프는 어떻게 가져요? 그 옆에 가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아마 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15 구간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미리 하면서 예. 연결해주고 저압 부분하고 고압 부분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건 3뱅크잖아요. 3뱅크 때는 얘를 다 갈아줬잖아요. 여기 다 갈아줬으면 얘를 바로 조금해주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써요. 그럼 얘하고 똑같이 다 해요. 반복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괜찮겠죠? 얘하고 얘하고 안에 있는 오일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열어 작동을 시키면 오일이 터져버리겠죠.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조금씩 흥분하나 아예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을 해서는 아마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꺼지실 때 조심하면 되고 닫고 열고 잘 안 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뭐 오일 빼고 그런 거 오일 빼고 묶으면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는 묶고 싶으시면 인공펌프에 연락 내가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진공구가 나한테 한번 돌면 얘를 손등에나 살짝 대봐요. 그럼 얘가 아마 빨아들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오일통에다 넣으면 제가 이제 빨려서 얘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3분의 2 정도 들어오면 얘하고 스팸이 맞으면 얘한테 넘어오겠죠? 네. 그럼 얘가 한 반 이상 반 정도에서 조금 거기까지만 채워주면 얘는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일 교체는 끝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쉬운데 해보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알아? 궁금한 거 있어? 일단은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해봐야 돼. 아마 부팀장 교육이 19일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전부의 부팀장 이진호 부팀장이 성남점에서 부팀장들 다 교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한 10번까지 아마 교육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싶은데 그럼 아마 거기에 부팀장이 와가지고 그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겠죠? 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번 들었으니까 제가 하는 혹시 팀장님이 뭐 이렇게 안 됐어요?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뭐 아 내가 이렇게 뭐 보내줬는데 저희한테 따로 뭐 보여주신 건 없습니다. 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해는 좀 잘 안 되실 거예요.